저희 한전 KPS는 사회적 직무를 이해하는 공기업이자 전력그룹사의 일원으로서 일찍부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발전 설비에 탈탄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과 함께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여 활용하는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카본은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감 기술은 청정에너지 시대를 실현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이번 노후카본과 한전 KPS의 협약은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데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노후카본과 한전 KPS가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의 공동개발과 국내외 기술 사업을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굳건히 맺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이런 그 발전 가능성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기반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실질적인 뭐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플로리다주의 주도인 이제 텔라해시 시장님하고 인프라 구성, 그러니까 저장과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CCUS를 제안을 드리려고 갔는데, 난데없이 예술계에서 수소 공장부터 해야 되니까 수소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그러면 나하고 계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10톤 정도는 여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월베리 아까 영상으로 보신 수소 공장은 전량 다 스페이스플로리다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문제를 4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아까 사장님하고 대화 중에 이제 그 한전 KPS에서 이제 혼소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서 정말 좋았고요. 좀잘 협력해서 이번 저희가 출장을 갈때 같이 동행을 해주신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